있으려나? 아유, 언니들 참나. 나 PD에, 어? 배사방에. 그리고 든든한 언니 빼까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. 그렇겠지. 언니, 그건 그렇고. 우리 저거 하나 사자. 저 진짜 시원해 보인다. 언니랑 나나 삭신수저도 누가는 주문을 줄 사람 없잖아. 왜 없어요? 동팔 오빠 있으면서. 저희 때, 하여튼 한 번 안 빠져요. 한 번을. 이거 그냥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앉으세요. 자, 여기요. 아, 배고파. 닭갈비 2인 주세요. 닭갈비 2인분이요? 네. 네. 뭐야? 여기 닭갈비 2인분이요? 네. 야, 소영아. 응. 뭐해? 물속으로 물 갖다 드려, 빨리. 소영! 나 이제 결혼 유부녀거든? 가정이 있는 몸이라고. 근데 무슨 클 글쎄 싫다니까. 나 바빠. 그만 끊어. 요즘 많이 바쁜가 봐? 네? 결혼하더니 정루비 공사 다 망해졌다고. 외근도 잡고.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뭐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만 오늘은 선배 아닌 직장 상사로서 한마디 할게. 그만하시죠. 뭐? 지난번에도 충고하셨던 거 잊어버리셨나요? 어쨌든 결혼한 이상 여긴 이제 그냥 직장 아니라 남편 회사, 시아버지 회사기도 해. 업무랑 별 상관도 없이 수시로 외출하면서 제 볼일 봐도 되는 곳이 아니란 소리야. 죄송합니다. 정유비, 전엔 매사 똑 부러졌었는데. 정신 차려, 정유비. 어서 빨리 예전의 그 모습 보여달라고. 응? 아 참, 이번에 파리 라스팡스 건 제대로 한번 해봐. 예전처럼 멋지게. 네, 서지입니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. 저 구현호입니다. 지난번 일을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만 마음에 드셨는지. 아무도 모르겠죠? 은지도요. 아유, 그럼요. 누구 부탁이신데. 저 그나저나 부탁드린 제 사업은. 걱정하지 마세요. 담당자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곧 연락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, 사부장. 정말 감사합니다. 대신 부탁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. 얼마든지요. 제가요, 이 사모님이 시키신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철저한 비밀 보장 아시죠? 아, 두 말하면 잔소리죠. 근데 무슨 부탁이신지. 네. 아, 김은임 씨? 네. 오늘 방송 매출 상황 좀 알아봐줘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, 나인스 PD 방송 중인지도 확인하고요. 알겠습니다. 말이야. 나 PD가 왜 이렇게 자꾸 신경 쓰이지?